강력한 하모니를 자랑하는 R&B 소울 보컬 그룹 홈앤의 요셉 씨입니다.
제가 유영진 씨를 가수 데뷔하기 전부터 아주 친한 형 동생으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유영진 씨가 그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흐느끼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내 말대로 하마 씨가 노래하면서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유영진 씨보다 더 느낌이 좋더라고 저는. 이야. 저분은 좀 덜 우네 지난주에 비해서. 아. 좀 적당히 슬퍼서. 아주 좋았다. 아 그래요. 이번에 저 드러났다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1라운드에서는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컸어요. 힘이 많이 들어갔고 2라운드에서는 그 부담감, 힘이 좀 빠졌어요. 그 힘을 빼고 저음에서 저렇게 불러버리면 든 사람이 되게 몰입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꼈던 힘을 클라이막스에서 꽉 모아서 아주 압도적으로 밀도 있게 딱 부르니까 빌드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준 것 같고 감동적인 무대를 봤다. 예. 하마가 부른 노래는 조금 시간이 지난 노래거든요. 아 네. 김 씨 이 노래 알아요? 네, 원곡은 아는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보다 조금만 덜 애절해도 되지 않을까. 아, 덜 울었어야 돼? 네. 그나마 덜 운 건데? 네, 조금만. 아, 그래?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아, 적당히 울었어야 되는데. 예. 아, 요즘 또 약간 MG는 예. 또 다르네. 우리는 좀 덜 울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하. 하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진짜 너무 노래를 잘하셔서. 첫발 마니아 우리 산다라박. 그 예전에 더원 선배님 노래하실 때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저분은 등도 노래를 한다고. 봤더니 등까지 막 떨리고 온몸을 이용해서 노래를 하시는데 하마님께서 보니까 팔꿈치도 노래를 하고 발바닥도 노래를 하는 것처럼 너무 자유롭게 전신을 쓰시는 모습에 약간 압도를 당해서 저도 사실 쿠키님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너무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고르기 힘들었었는데 네. 솔직히 하마님이 누군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누군지 지난주에 뭐 예상하는 사람이 있었죠? 네네. 네.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다면 노래할 때 항상 턱을 살짝 이렇게 45도로 기울이시면서 노래 부르시거든요. 예. 딱 그게 일치를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한 그분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 하마의 이 크라인 창법에 대해서는 네네. 유영석 씨가 제일 먼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냐에 따라서 가왕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1라운드 땐 진흙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모래밭까지 왔거든요. 근데 규빈 양은 아스팔트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이 시대 R&B는 원래 아스팔트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빠지는 느낌에 하는 거라 저는 이분이 감정 조절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고 전 앉아서 편하게 노래를 듣고 있지만 이분이 자기가 원하는 R&B를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좌절과 또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을 반복했을까 생각하니까 좀 뭉클해지더라고. 그거 아무나 꼽는 거 아니거든요. 네. 되게 좋은 노래였고 크라잉 조절 하셨으니까 올라가시면 꺾기와 직선 조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터트릴 때 터트리고 꺾을 때 꺾어주시면 대단한 성과를 낼 것 같아요. 뭐 이분 매니저예요? 요구사항이 많아. 아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떠날 수 있어. 다른 사랑 찾아가 버린 네 얼굴이 그렇게 밉지 않아. 이제 우리 같은 시간 속을 남처럼 그렇게 걸으면 돼. 달아나도 가지 못할 기억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주시고요. 자 이제 내 말대로 하마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소울 보컬 그룹 포맨의 요셉 씨입니다. 아, 이 친구네. 포맨 맞아. 포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포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제가 이렇게 간절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음악에 정말 집중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아쉽죠, 좀?
네,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정말 정말 마음 깊이 진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포맨이라는 그룹을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실 텐데요. 그 포맨에서 마지막 주제로 오늘 복면가왕에 출연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음속으로 해도 지르려고 해봐도 저희 그 연락 좀 기다리셨죠? 기다린 정도가 아니고요. 네. 제가 이 회사에 바이브 사단에 오고부터 계속 유일하게 복면가왕 꼭 나가고 싶다. 유일하게 제가 이제 바라고 또 기대하고 그랬던 프로그램이라서 저에겐 너무 남다른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지금 저 포맨 멤버 중에 하은 씨하고 한빈 씨 역시 가왕전까지 왔었고요. 혹시 멤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줬을까 모르겠네요. 특히 저희 막내 한빈이가 네. 절대 방심하지 말아라. 3라운드에서 그때 상대방이셨던 김종서 선배님께서 김종서 씨 상대였어요. 난 내 안에 있나 봐. 있나 봐. 그래서 한빈이가 절대 방심하지 말고 그 누구도 믿지 말라고 조언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3라운드에서 아 오늘 대박 쳤습니다 진짜. 나얼 씨 노래를 오 아 근데 우리 저 재밌는 사실 하나는 요셉 씨가 원래 처음에 시작은 힙합이었다면서요? 네 저는 원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갱스터 힙합에 완전 빠져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힙합 동아리를 했었고요. 저희 듀스 선배님 나오셨던. 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하면서 했었죠. 그런데 요셉 씨가 유민수 씨와의 첫 만남이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처음에 만난 겁니까? 만나기 전에 저는 좀 특이하게 목소리부터 들었어요. 이제 새벽 4시 반에 자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잠결에 벌떡 놀래서 네, 여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노래 좀 해요. 아, 네, 저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기분이 또 나름 좋으시라고 저 평소에 유민수 선배님이나 신용자 선배님 닮았다는 소리 좀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초 정도 정말 정적 후에 못생겼네? 이런 오늘 복면가왕을 통해서 요셉 씨가 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윤민수 PD님과 많이 이제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윤민수 PD님의 음악을 존경했었고 많이 따라하기도 했었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진짜 제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 목소리 그대로 노래하고 감정을 오롯이 담아서 부르는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신지 목표도 궁금합니다. 정말 평생 음악을 오래 하고 싶고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오래오래 음악하는 가수가 되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진정한 소울 발라드의 진수를 알게 해준 요셉 씨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